그러니까 이게 슬픈 게 뭐냐면 뭐라 뭐해라 뭐해라 하는 사람들은 악의적이지가 않아. 그냥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한마디 거들 뿐인데 그 사람들이 100마디가 되는 거지 같은 말이. 그러니까 재밌게 보던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건데 같은 말이 100마디가 되는 거야. 그럼 보는 사람은 그 의도가 악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멘탈이 터지고. 저는 방송하니까 이해가 되죠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채팅 치는 사람들이 잘못은 아니야.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야. 그냥 좀 긍정적으로 좀 더 아름답게 생각하자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채팅을 좀 아껴놓으면은 당연히 좋겠죠. 근데 그게 안 되고 저도 채팅 보다가 멘탈 터져서 막 욕하고 막 할 때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조용히 이제 나가기 버튼 누르고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.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있죠. 방송하는 사람이 좀 약간 잘 안 풀리고 하고 막 하면은 좀 아무리 눈에 보여도 실수나 중대한 그런 게 다른 사람이 말을 했다면 그게 보였다면 그냥 굳이 말을 안 하는 게 낫죠. 이상적으로는 뭐 만약에 뭐 라인전을 해. 근데 이기는 상성이야 내가. 근데 내가 막 과감하게 안 해. 근데 과감하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. 그러면 채팅으로 쓰겠죠 사람들이. 조언을 하겠죠. 근데 그 조언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 얘기를 했으면 안 하는 게 이상적이다. 왜냐?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. 근데 그걸 이제 좋은 뜻으로 한마디씩 한마디씩 한 게 서로 안 좋은 악연의 고리가 되는 거죠. 물론 이 악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그런 사람보다 그냥 그렇게 순수한 악의 없이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. 침착맨, 공혁준에게 살 빼라고 말할 필요 없다. 그런 거죠. 맞아요. 같은 거예요.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는데 그거를 말해서 무엇함. 본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인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. 그런 거 가서. 근데 그걸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은 그거예요. 스트레스 풀려고 남한테 남이 잘 못 지키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막 후벼 파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예요. 그거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한다는 명분 하에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. 그거는 좋지 않죠.